그의 실체를 확인한 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참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남자와 사는 불쌍한 여자가 되는 것이 끔찍했고 남편이 언제까지 아무 생각 없는 여자한테 휘둘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 또, 그렇지 또. 와이프 부부는 입장에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래, 이거는 진짜 챙. 와, 진짜 창피한 일인데.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또 있어 뭐가? 아, EPA, EPA, DHA 등의 오메가 3. 게스트요? 그때 게스트 부르자고 했더니 한혜원 씨가 반대했다면서. 오늘 방송은 한혜원 씨 혼자선 안 돼. 남자 고객을 더 확 끌어당겨야 된다고. 응? 헐. 그 여자야?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얼굴. 거론하고 싶지조차 않은 그 여자가 악마 같은 미소를 띠며 제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DJ 먹쥐? 와. 부장님, 어떻게 한마디 사기 없이. 아, 전 저런 애들이랑 한자리에 있는 것조차 불쾌해요. 요즘 혜원 씨 위기야. 특별히 생각해서 데려온 카드니까 잘 써먹어. 응? 알았지? 아이고야. 사신방송.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명품으로 막 처벌. 아, 그거 알아요? 달풍선 많이 쏘는 사람들 중에서 열혈 팬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은 BJ들이랑 연락처도 주고받고 저녁 식사권도 받는 거. 아니, 저녁 식사권이 뭐야? 무슨 지들이 워렌버핏이야? 따로 밥 먹을 정도면 잠도 자는 거 아니야? 에이, 나름 프로페셔널하게 팬 관리하는 애들인데 쉽지 않을걸?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풍선을 계속 쏜다는 건 아직 안 잤다는 증거라고. 나 스케줄 꽉 차서 시간 못 뺀다니까. 왔어. 자꾸 이러면 나 라방 접어야 돼. 알았어, 이따 방송 끝나고 얘기해요. 어머, 먹지 씨 부산분 아니세요?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시네. 그러니까 설정이죠. 남자들 오빠야 하는 걸 로망이 돼서 딱 두 달 컨셉 잡아 연습했죠. 일종의 달풍선 소개하기 위한 미끼? 와, 돈 참 쉽게 버네. 이거요, 꽤 극한 직업이에요. 어장 세 명만 쳐도 연락 받아주고 비위 맞춰주고, 그 와중에 어장 티내면 안 되고.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니라 업무 강도에 비해 많이 받는다가 맞죠.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잖아요. 뭐 진짜 딱 저건데. 어장 관리. 열혈팬 딱 몇 명만. 그치. 아, 근데 티나면 안 되고. 저질스러운 마인드로 내 남편을 홀린 여자.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여자를 밟아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밟지?